이번 시간의 제목은 11조의 진실입니다. 11조라는 것이 참으로 유치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왜곡되어 있어요? 네, 11조를 내면 복 받고 안 내면 두고 보자. 이제 이런 철저히 조건적 11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율법들, 명령들, 11조를 내라라는 이런 것들은 다 명령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약속이다.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다? 방금 우리 임영일 씨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약속이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결국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11조를 바치라는 말, 너희들의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라. 그거를 요즘 말로 십시일반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게 무슨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명령이고 11조를 잘 갖다 바치면 복을 줄 거고 아니면 복이 없다는 식.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박사님 저는 11조도 한 푼도 내본 일이 없는데 그래도 낫게 해주실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기독교가 유치해져 버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이게 인정을 받기가 얼마나 어렵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 성경에 11조가 있다면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닐 거라는 것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그 정도는 생각의 여유를 좀 가지시고 가지셔야만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죠. 자, 봅시다. 이미 여러분 보셨듯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쭉 나가서 보면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은 이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하나님은 태양처럼 아무에게도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십니다. 비는 성령,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구약 성경에서는
의의 태양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또 빛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 태양에 오는 빛으로. 자, 그래서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참 그 당시 사람들 중에 제일 악질 세리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지 않느냐? 사랑이란 것은 아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다. 즉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없을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박사님 그러지 마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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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여러분은 박사님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죠. 박사님도 나하고 다를 바 뭐예요? 없다. 50보 100보 차이야.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11조라는 것을 한번 11조를 바치라는 것에 것으로부터 우리가 참 감동을 받아야 돼, 사실은.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야 유전자 켜지죠. 11조 말만 나오면 다들 유전자 꺼지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11조 가지고 참 하나님은 참 좋은데 왜 11조를 내라 그러냐? 그때는 제가 미국서 수입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 11조가 보통 사람들이 1년 수입하고 꼭 같았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아까워서 죽었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 여기 제일 마지막이죠. 말라기서 3장에 보시면 여기 이제 11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만군의 주가 조금 번역을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라, 명령하노라, 말하노라. 어쩌냐고 배운 대로 얘기하면 만군의 주가 뭐하노라? 약속하노라.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는 읽으실 줄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명령한다는 말과 약속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말이지. 그렇죠? 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네. 그러니까 이때는 11조를 창고에다가 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 창고가 있는 그 끝에 11조를 받는 창고가.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게 무슨 실제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어떻게 해요? 이 영적인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말. 하나님 무슨 창고가 있어요? 창고 아무리 봐도 없잖아요. 그렇죠?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자, 여기 이제 또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것은
온전한 십일조라는 말입니다. 온전한 십일조. 십일조에도 온전하지 못한 십일조가 있습니까? 그거는 어떤 십일조일까? 나쁜 일에서 번 돈? 아, 나쁜 일로 번 돈. 예, 네, 예, 네, 그것도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 또. 내기 싫으면서 내는 십일조. 아시겠죠? 내놓고도 아까워 죽겠는 거. 그거는 내 마음이 없는 십일조입니다. 그렇죠? 예. 네. 마음이 없는 십일조라는 것은, 십일조를 내라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낼 때요? 명령으로서 생각하고, 이 명령대로 복종하지 않았다가는 벌 받을 것이다. 그런 조건적인 생각으로 낸 십일조. 그건 온전한 십일조가 돼. 그럼 온전한 십일조는 어떤 십일조일까? 자, 이 말씀은 온전한 십일조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원했어. 자원했어. 응. 자원해서 낸다는 말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자원이 될까? 예. 자원이 될까? 자원이 될 때는 언제예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할 때. 이 감사가 없이 십일조는 내야 된다며 꼭 내야 됩니까? 세금 떼고 냅니까? 이제 이런 이런 거기에 뭐가 포함되면 예예이 영어로 하면 딜이라고 그러죠. 딜. 예, 이게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예, 거래. 거래식으로 하는 거는 온전한 십일조가 아니죠. 그렇죠. 자,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그 다음에 또 이 창고란 말도 웃기는데, 이 창고가 무슨 창고냐 봤더니, 무슨 창고예요? 양식 창고라. 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집이 있고, 창고가 굉장히 커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지금 수천만 명의 교인들이 있는데, 그 수천만 명이 쌀가마니를 갖다 놓으려면 창고가 뭐예요? 엄청 커야 되겠죠. 이게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창고에 들여 양식이 있게 하고, 양식이 있게 하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라. 이것도 웃기는 말이에요. 하늘에 무슨 큰 창고가 있고, 그래서 양식을 갖다 달라. 내가 지금 먹을 게 부족하다. 하나님도 뭐 양식을 먹고 뭐 부족한 게 있는 모양이죠. 근데, 여기 이제 첫 말씀 시작할 때부터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나에게는 부족한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 온 우주를 내가 만들었고, 그렇죠? 그것을 소유하고 있고, 뭐가 부족할까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만군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탁 밝힙니다. 그 말 속에는 나는 부족한 게 없어. 그럼 그것도 왜 달라 그래? 그렇죠? 이 말라기서 3장 10절은 진짜 웃기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가야 정상이에요. 문제는 이해가 간다는 게 문제다. 아시겠죠? 물론이지 11조
내 수입의 10분의 1을 갖다 바쳐야 복 주시겠지. 정상이지.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은 비정상이다. 자, 보세요. 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성경에 보면 네 여호와 하나님은 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해보라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이거를 보면서 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것을 이제 성령이 딱 오시면 아 이게 어떻게 말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이제 이거를 읽습니다. 아시겠죠?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상당히 무섭게 읽어요. 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교인들로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말일까?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 말을 지금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십일조를 내든 안 내든 뭐예요? 상관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그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아, 배웠어. 참, 박사님은 아주 쉽게 잘 가르치셔. 나 그거 알았다고. 그래 놓고 이거 읽을 때는 뭐예요? 조건적으로 또 읽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아는 듯 하지만 결국은 모르는 것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하면은 이런 것을 봐도 아 조건적으로 보지 않고 여기에서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때 아 여러분 드디어 참 그 정말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은혜로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이 말을 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거는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 시험하지 말라 그래놓고 또 뭐예요? 시험해보래 하나님이. 자, 그것도 좀 웃기고. 그 다음에, 자, 시험하여. 자, 일단, 하나님의 창고에 양식을 갖다 바치고, 내 수확량의 10분의 1을 양식을 갖다 바치래. 갖다 바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네가 십일조 내고 기다려봐. 내가 십일조 낸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십일조를 내요. 그럴 때도 자진해서 낼 수도 있어. 그렇죠? 왜?
내면 복 준다고 하니까 11조를 내면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에 붙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돈 몇 푼 아끼는 것보다 서울대학 붙는 게 더 낫잖아. 그 이게 뭐예요? 거래란 말이에요. 거래. 내가 주면 하나님도 주고 조건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조건적으로 돼버리면 하나도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본다면 이것을 기복적 신앙이라고 해요. 기복신앙. 이렇게 기복적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다는 말은 은혜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거든요. 그 무조건적 사랑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일 때만 감동을 받을 수 있어. 그렇죠. 왜? 무조건적 사랑에만 생명이라는 뭐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에너지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우리에게 뭐가 있어? 에너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지. 그렇죠. 에너지가 없을 때는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지.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움직인다가 감동입니다. 아시겠죠? 그 마음이 움직이면 뭐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응? 제가 이거 집어도 대답 안 해요. 마음이 움직이면 유전자도 가만히 있다가 꺼져 있다가 동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감동은 유전자의 행동을 초래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저도 이 말씀으로 참 저는 이제 여러분 같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게 대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 절대로 조건적으로 가르치면 효과가 없어. 유전자 꼼짝도 안 해. 이게 유전자가 동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예. 네.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는 이유는 유전자, 꺼진 유전자를 켜기 위하여. 망가지고 변질된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네.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무조건적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말씀으로 한번 이거를 보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란 것이 있으면 본문을 보면 뭔가 알기가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거를 어떻게 쉬운 비유로 대입을 해서 설명하면 딱 오죠. 그렇죠. 예. 우리가 와닿는다. 그렇죠. 와닿는 건 뭐가 와닿는 뭐가 어디에 와닿는 거예요? 생명이 유전자에 와닿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와닿아야 유전자가 켜지고 회복되고 거기에 치유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줄줄 웬다고 치유가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 한번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아무리 봐도 무조건적 사랑으로 봐지지가 않아요. 저도 왜 그래요? 워낙 오랫동안 조건적 사랑으로 조건적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세뇌가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말은 그 자유라는 말은 세뇌로부터 자유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세뇌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선입견으로부터의 자유, 관습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들의 모든 선입견은 뭐예요? 조건적인 생각이 옳다라는 선입견에 꽉 사로잡혀 있어. 그것이 우리의 그대로 그 조건적대로 우리의 관습이 형성되어 있고, 그렇죠? 그걸 어떻게 빠져나간다는 말입니까? 그거를 빠져나가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보고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 아, 그렇구나. 이 무조건적 사랑이 진짜 옳은 거구나. 옳고 그름은 어디서 판단 나요? 조건적 생각을 해봐야 결국 스트레스밖에 없어. 결국 유전자가 꺼지기만 해.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존재,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거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생기, 생명이라는 힘을 받아들이니까 나의 유전자가 켜지고 회복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조건적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그런 사. 왜 조건적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기적이니까 그래. 왜?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기로 했을 때는 이 남자는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뭐예요? 해줄 남자인 줄 알고 만나서 사랑에 빠졌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사랑이란 게 눈물을 짜게 헤맨든다 이거죠. 헤어질까 말까. 이 남자보다 더 좋은 남자가 안 보이네. 근데 그동안 또 정은 들어가지고 헤어지기는 싫고 이렇게 살다가는 계속 눈물만 나오고 그게 사랑의 고통이야. 사랑의 고통이 아니라 그것은 이기심의 고통입니다. 욕심의 고통. 그 욕심과 이기심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뭐래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고 모르는 얘기가 나오면 기도. 왜? 이거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알면 내 유전자도 켜지고 내가 깨달은 것을 참가자들에게 보여드릴 때 참가자들에게도 뭐예요? 유전자가 켜지니까 알아야죠. 이거는 돈보다 더 귀중한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낫다는 간증을 들을 때가 저는 10억, 100억보다 더 좋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면 하나님이 참 묘한, 욕심이 없으면 뭐를 볼 수 있다? 묘를 볼 수 있다는 말이 노자 선생님이 도덕경에서 한 말이에요. 묘. 그 묘한 상황을 일으켜요. 바로 이제 병원에서 이제 퇴근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퇴근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전화를 했어요. 아빠,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그 우리 손자를 아빠가 좀 저녁 시간에 한 10시까지만 좀 돌봐줬으면 좋겠어. 아, 그렇잖아도 하나밖에 없는 손자가 보고 싶었는데, 그렇지, 물론이지, 데리고 와. 그래서 손자를 데려다 놓고, 병원에 데려다 놓고, 우리 딸은 볼일 보러 갔어. 그래서 이제 다 퇴근을 하면서, 그날따라 어떤 환자가, 미네린 치료비를 개인 수표로 안 쓰고, 현금으로 100불짜리로 밀린 치료비 3,000불이니까 300만원이죠. 300만원을 탁, 100불짜리 30장을 탁, 지불하고 갔어요. 현금으로 지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동안 치료비 환자들이 낸 그 개인 수표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은행을 돌려야 되거든, 그렇죠? 은행에 입금을 시켜야 돼.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손자가 왔어. 그래서 자, 손자 이름이 저스틴이에요. 저스틴. 오늘 할아버지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손녀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할아버지, 진짜 맛있는 거 사줄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 딸도 손자를 뉴스타트로 철저히 키우고 있어. 뉴스타트로 철저히 키우고 있다는 말은 맛있는 거 안 사준다는 얘기야. 이제 그래서 그러면 저스틴, 너에게 제일 맛있는 게 뭔데? 그랬더니 말해도 되냐고 그래. 이건 분명히 뭐예요? 건강한지 안 좋은 거야. 건강이 안 좋은 거. 말해봐.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이래. 그러면서 얘가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자기는 그 엄마가 철저히 뉴스타트 시키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 자기는 제일 맛있는데 우리 엄마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사준대. 그런데 그것도 자기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라야 사준대. 그런데 건강에 조금만 문제가 생겼다, 감기기가 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도 못 먹는데. 그런데 지난 석 달 동안에 감기기가 좀 있고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석 달을 못 먹었대. 그래서 할아버지가 맛있는 것도 먹자고 그랬는데 오늘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사줬으면 좋겠대. 할아버지도 뉴스타트 하면서 이런 아이스크림 안 먹는 할아버지인 줄 내가 잘 아는데, 그런데 내가 삼기인데 할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손자가 석 달 동안 못 먹었으니까 오늘은 어떻게 사줘야 안 되겠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할 말이 있어 없어? 안 돼, 아이스크림 안 돼. 이거는 원칙상 맞는 말이요. 그렇죠? 원칙상 맞는 말이요. 그래가지고, 손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그때가 봄철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알레르기 기가 있고, 기침하고, 콧물 흘리고, 이러니까 우리 딸이 안 사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손자는, 먹고 싶어 죽겠는데 엄마가 안 돼, 안 돼 할 때마다 유전자가 더 꺼져.
유전자가 더 꺼질 때마다 면역력은 더 약해져. 면역력이 약해질 때마다 알레르기나 안 나. 제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 딸도 이해하겠고. 그러니까 그 원칙도 중요해요. 원칙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사랑이 더 중요해.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래. 원칙도 중요하지. 그러나 얘가 그렇게 지금 3개월을 못 먹었다니. 네. 오늘은 얘에게 이것도 가르쳐 줘야겠다.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할아버지가 오늘은 아이스크림 사주지. 그랬더니 얘가 뭐요? 유전자가 빡 켜져서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입장을 엄마는 너 안 돼. 원칙만 따져. 할아버지는 뭐요? 원칙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사랑이 더 중요하지. 그걸 얘가 논리적으로는 깨닫지 못했지만 뭐예요? 그걸 느낀 거야. 할아버지는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원칙이야, 그렇죠? 그 중요해. 그러나 사랑이 더 중요해. 그 이유는 뭐예요? 모든 율법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사랑을 이루는 거, 무조건적 사랑을 이루는 거. 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예.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절대로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없어지지 않고 그래 않고 않는다에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율법에 꽉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1.1획도 율법은 없어지지 않고 그 앙코에 복음이 있어.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뭐게?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어떻게 이루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므로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 율법이지만 다 이루어졌다. 네. 율법을 준 목적이 그거였다. 즉 약속을 준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원칙이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 그러면 아이스크림 집부터 들리자. 그래 자식이 막 야 할아버지 최고. 아이스크림 안 먹는 걸로 치유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치유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나도 아이스크림 먹어도 되겠네. 그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아이스크림 집에 갔어. 가서 근데 그 뭐 아이스크림 하나 2불짜리야. 그때는 2불 했어. 2불짜리 하나 이제 시켜서 줬어.
백선장. 나 한 입 먹고 할아버지 사랑해. 또 한 입 먹고 할아버지 고마워. 유전자 막 켜지고 있어. 아이스크림 때문에. 그때는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걸 알아야 돼. 영적인 차원이 더 중요하다. 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물리적 차원에서 뭘 먹어야 됩니까, 박사님? 차가버섯 즙은 어떻습니까? 상황버섯은 어떻습니까? 녹즙은 어떻습니까? 이 사랑을 모르는 거야. 사랑의 그 위대한 힘. 유전자를 조절하는, 회복시키는 위대함. 제가 그러면서, 이 자식 감기기가 이번 기회로 없어질 것 같아. 근데 우리 딸은 뭐요? 감기기 있을 때는 아이스크림 먹으면 더 나빠진다. 안 돼! 안 된다고! 자꾸 졸르면 이렇게 엄마가 화만 내고. 그러니까 뉴 스타트가 원칙만으로 되는 거는 아니라 그 뉴 스타트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다 이거죠. 자, 그래 가지고 이제 근데 이 자식이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걸 보니까 혹시 이 녀석이 할아버지한테 한 입만 먹어보라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게 11조예요. 아시겠죠? 그거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10분의 1 내놔. 이럴 리가 없어. 어떤 하나님인데? 만군의 하나님인데, 부족한 게. 그러니까 11조 내라는 이 말에는 뭐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나는 부족한 게 없어. 하고 딱 때려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면 안 내면 뭐 서울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참 하나님을 유치하게, 하나님 모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저스틴 맛있어. 그러니까, 이때까지 먹은 것 중 최고로 맛있대. 그래서 할아버지 한 입 줄래? 여러분 그 우리 손자가 그때 할아버지 한 입 먹어봐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거는 끝내주는 거지. 예? 물론 이 할아버지는 아이스크림을 손자에게 사줘서도 기뻐 안 기뻐요? 기뻐요. 그러나 그 기쁨은 뭔가 조금은 아직도 뭐예요? 부족해. 어떤 면에서 부족해요? 사랑은 주는 것이고 또 그걸 받지만 받으면 사랑이라는 것은 또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야. 그래서 손자보고 한 입만 줘봐 라고 할 때 손자가 한 입 주는 것을 할아버지가 먹으면 할아버지의 기쁨은 주는 기쁨 플러스 받는 기쁨, 그렇죠? 그리고 손자도 뭐예요? 받는 기쁨 플러스 주는 기쁨. 이 기쁨이 왕창 확대된다. 완성된다. 기쁨의 완성. 그러니까 이 손자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할아버지 참 고맙고, 그런데 이게 석 달 만에 먹는 게 돼서 할아버지 한 입 주기가 너무너무 아까워. 솔직해요, 안 해요? 응.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예, 이놈! 그런 할아버지는 참 멋대가리 없는 거죠. 할아버지가 달라면 줘야지. 그런 할아버지를 꼰대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건 도덕적 하나님, 도덕적 할아버지야. 도덕적 할아버지하고 사랑의 할아버지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 죽기 싫은 마음 충분히 이해하죠. 그래서 여러분 십일조 내기 싫거든 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그래 하나님 난 내기 싫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할아버지가 손 너는 내 손자가 아니야 그러겠어요? 그건 꼰대 할아버지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또 십일조 안 내면 하나님이 잘라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꼰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그게. 십일조 안 내는 그 자체가 죄라기보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저는 한 입 먹고 싶거든, 지금. 저는 아이스크림 옛날에는 이 위장이 약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으면 배탈 나요 제가. 우리 손자도 그랬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씩 먹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네 마음 이해하겠는데 할아버지 얘기 들어봐.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무리 오셔도 오늘은 안 돼. 다 그러더라고. 그렇지만 들어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너 아이스크림 사줬지? 할아버지가 기쁜 것 같아 안 기쁜 것 같아? 기쁜 것 같아. 그러니까 주는 것도 기쁜 거야. 자기 이해하겠대. 너는 받아서 기쁘지? 그 사랑이란 건 주어도 기쁜 거고 받아도 기쁜 게 사랑이야. 그래서 너는 지금 받는 기쁨만 가지고 있고 나는 주는 기쁨만 가지고 있어. 우리 기쁨 한 개씩밖에 없어. 이거를 너도 두 개 나도 두 개, 두 가지 기쁨을 가지면, 다 합하면 기쁨이 몇 개요? 지금은 두 개밖에 안 된 네 개가 될 수 있어. 그럼 우리 손자 하는 말이야. 그러면 한 입 달라고? 할아버지 말 참 좋은 말인데, 오늘은 저도 안 기쁠 것 같아요. 그때 번쩍 제가 생각난 게 있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십일조 내는 것으로 뭐예요? 시험하여.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자식들, 한 입 줘봐. 시험해봐. 네가 기쁜지 안 기쁜지. 이제 손녀 말해요. 오늘은 절대로 안 기쁠 것 같아. 시험해보라니까. 그러면 손자가 하는 말이야. 안 기쁘면 어떻게 하려는 거야? 자기로서는 절대로 기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안 기쁨은 자기 손해 아니냐 이거야. 줘가지고 자기가 기쁨은 그게 큰 손해가 아닌데 안 기쁨은 줘놓고 안 기쁨은 뭐예요? 이거 영 손해야. 그러니까 안 기쁠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물어내라 이거야. 그럼 할아버지 물어내지.
네가 안 기뻐하면 안 기쁘다고 그래 너한테. 그러면 아이스크림 살 돈 2불을 뭐예요? 더 줄게. 그때 제가 한 개 빼먹었는데 제가 아이스크림 값을 지불할 때 현금이 없어. 그래서 100불짜리를 준대. 이제 아가씨가 뭐예요? 98불을 그슬로 주니까 얘가 놀란 거야. 할아버지가 준 돈이 얼마나 큰 돈이길래? 할아버지는 돈 한 장 건네줬는데 이 아가씨는 한참을 세서 이 돈을 이만큼 거슬러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손자가 물어봐요. 할아버지, 그 돈 한 장 할아버지가 준 돈으로 아이스크림을 몇 개 사 먹을 수 있냐? 50개. 50개면 몇 달도 50개면 여러분 4년 2개월을 먹을 돈이야. 아, 4년 2개월. 예. 그럼 할아버지가 그 돈이 지금 얼마 있네. 그래서 이게 30개 있어. 그럼 4년 2개월 곱하기 30 하면 어떻게 돼요? 예? 4년을 30, 120년이요. 한 150년 정도 됩니다. 네가 120, 네가 평생 먹고도 뭐예요? 남을. 와, 할아버지 부자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럴게? 할아버지는 망군의 할아버지다. 부족한 것이 없다. 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이래 놓고 여러분 한 입만 달라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성경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사랑을 빼놓고 하면 도대체 유치해서 못 읽어줘. 아시겠죠? 그런 사랑을 다 넣고 보면 그게 그 얘기야. 그래서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믿져야 뭐예요? 본전이야. 손해는 안 보겠어.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을 못마땅하게 탁 내밀면서 조금만 먹으라, 조금만, 조금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진짜 눈꽃만큼 뭐, 먹고 이야, 맛있다. 고맙다. 그랬더니 이 자식이 너 기쁘구나. 기뻐. 할아버지 한 입 주구나 이렇게 기쁘대. 그러면서요 내가 할아버지 한 번 더 먹었대. 이번에는 먹고 싶은 만큼 먹어. 그거를 온전한 11조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거. 그래서 두 개밖에 없던 기쁨이 몇 개가 됐어? 네 개. 이 기쁨의 완성, 관계의 완성, 사랑의 관계. 그래서 우리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게 될 것을 약속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네. 그렇죠? 이런 관계가 되려면 십자가에서 그렇죠 우리 대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결국 이 말씀도 십자가하고 통해요 안 통해요? 예, 십자가에서 이렇게 나는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래서 그날 아주 재밌게 아주 감동적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데려갔어요. 내가 아이스크림 사줬는데 너 아이스크림 먹었지? 원칙만 따지지 말고 또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꼬셔서 아이스크림 얻어먹었다고 얘기할 때 너 화내면 안 돼. 그래서 이 참 율법주의 딸을 감동시키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탁 이제 가면서 그래서 아빠 아까 감기기가 자꾸 이제 나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내 생각에는 좋아질 것 같은데 유전자가 켜졌어. 그리고 그 다음날 됐어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 손자가 할아버지 고맙대. 할아버지는 엄마하고 뭔가가 다르대. 그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감기기는 어때? 어때니? 할아버지 자고 났더니 확 좋아졌어. 박수.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가다 아이스크림이 너무너무 땡기고 그렇거든.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그 주는 거 다 먹지 말고 한 3분의 1만 다 맛보세요. 그래서 참 그렇게 진선미 그 속에 진실이 있고 선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을 때 뉴스타트에서 생명을 받게 되고 그럴 때 그 사랑으로 인한 진선미의 합일체가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 사랑으로 인한 무조건적 사랑으로 인하여 내 유전자가 다시 켜지고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라고 감동하며 여러분의 여생을 건강하게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클라이막스. 자,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 두 번째 손자가 주는 그 마침내 온전한 십일조를 받아먹어 보니 할아버지 기분이 어떤 줄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할아버지 기분이 어땠냐 하면, 할아버지가 지갑 문을 열고 손자에게 아이스크림을 뱃속에 아이스크림을 쌓을 곳이 없도록 더 사주고 싶더라고.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 사랑을 빼면 논리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논리는 우리의 유전자를 정말 회복시킬 수 없어. 그래서 이 진선미가 다 합해서 사랑이 될 때 드디어 놀라운 힘이 된다는 것. 생명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 오늘 하루도 생명이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내 병이 나을 것이냐, 낫지 않을 것이냐를 걱정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 걱정하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생명을 얻어 감동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걱정은 악령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것. 이런 걱정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그 악령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거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 거부하기 위하여 웃고 싶지 않더라도 웃을 수 있고, 정말 노래 부르고 싶지 않아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힘을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서 이미 들어와 우리를 괴롭히고 있던 악령을 쫓아내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투병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